입술이 아직 바닥에 밀착이 완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두께가 두꺼운 것 때문에 느껴지는 거는 신발의 지금 바닥과 인솔 사이에 약간의 분리감, 그러니까 밀착이 완전 안 돼서 일체감이 좀 떨어진다든가 기존과 다른 거겠죠. 기존과 다른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것이고 어쨌든 주기 지금 쿠션이 조금 더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쿠션이 그런 듯에 오는 처음 느낌이고 어쨌든 지금 그 입방골을 받쳐주는 부분하고 뒤쪽 부분에 발 뒤꿈치가 이렇게 있으면 고기를 뭔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발바닥을 위해서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느낌이 있긴 해요. 힐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뒤꿈치를 지면에 싶었을 때 그러니까 뛸 때 이런 식으로 뒤꿈치를 짚게 되면 느껴지는 겁니다.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았을 때는 기존 인솔하고는 다른 느낌이긴 해요. 근데 이 느낌이 느낌 차이인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어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.
이제 시작이 지금 한 9분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미 뭐 처음에 신었을 때 뒤꿈치를 끼면 한 50%밖에 안 남아있습니다. 네, 그만큼 이제 위에서 체중이 눌러주기 때문에 그 쿠셔닝이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느낌 자체가 점점 좀 완화되고 있어요. 모아제를 쓸 수 없으니까 킥을 할 수가 없어요. 킥을 인사이드는 거는 양쪽 여기가 너무 아프고 킥이라는 건 어쨌든 허리 힘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이 허리가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그런 테스트를 제대로 된 킥이라든지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요. 그냥 허리를 아예 맨 상태로 그냥 허리를 가만 세워놓고 바디킥만으로 차는 거 말고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여러분도 디스크 조심하세요.
지금은 거의 입방글 패드 부분에 대한 느낌은 없어졌어요.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이렇게 인솔 교체하더라도 우리가 한 1, 2만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우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운동 효과 이런 거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. 이게 지금 이제 높이차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높이차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운동상에서 어떤 경기력 차원 아니면 부상 예방 차원 이런 거에서 피로도 차원 이런 데서 뭔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차이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예,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인솔을 다시 교체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없었고 흥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사실은 인솔 교체 같은 것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. 이미 테스트형을 좀 받았기 때문에. 한 가지 지금 좋은 거는 뭐냐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안 나아진 점은 인솔을 교체했을 때 두께 차이가 의해서 신발의 핏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저해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현재 이 제품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캐피텐 이것도 꽤 이제 한 반년 이상 신은 제품인데 어퍼가 상당히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신었을 때는 높이차 두께 그러니까 인솔의 쿠션의 패드 인솔의 두께 차에 의한 핏감의 뭐 그 달라짐 저하 아니면 상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크게 없다 하는 점들이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아요.